아이! 개비들이 저거 왜 이렇게 많아? 개비! 도망쳐! 개비! 여기가 어디지? 분명 개비들을 저한테 쫓긴 다음에 떨어졌었는데 내 머리야. 벌써 저녁이잖아. 돌아가야겠어. 여기는 뭐지?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드는데. 개굴. 뭐지? 무서워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무서워. 여기 포켓몬들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 뭐야 이 포켓몬들! 징그러워! 워워워워 진정해. 잭슨. 이 녀석들은 내 포켓몬이야. 네? 이건 제가 아는 포켓몬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르고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가 봐도 그렇지? 너 복장을 딱 보아하니 트레이너구나? 모습만 다를 뿐 네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하고 똑같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비 포켓몬이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라! 갸라도스! 제가 진화를 시켰더니 좀비 갸라도스가 된 거 있죠? 저랑 잉어킹덤부터 같이 한 포켓몬이에요. 죽지도 않고 왜 계속 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비의 모습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랑 함께한 이 포켓몬들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놀랄까봐 이 깊은 숲속 묘지에서 포켓몬들과 숨어 지내지만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포켓몬들과 여기서 뭘 하시는데요? 나도 말이야. 첫 포켓몬이 바로 이 좀비 피카츄였어.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지. 사람들도 좀비 포켓몬을 보며 악마가 씌었다거나 괴물이라면서 모두 놀림을 받았지. 하지만 내가 본 이 피카츄도 다른 포켓몬들과 똑같이 감정을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깊은 묘지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좀비 포켓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는 여기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죽지 못하는 저주에 걸린 이 불쌍한 포켓몬들을 내가 치료해 줄 거야. 아 그렇구나. 혹시 너의 갸라도스도 여기에 남는 건 어떨까? 네? 네 갸라도스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은 싫을 거야. 갸라도스가 여기에 남아준다면 내가 열심히 연구해볼게.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잡은 포켓몬이고 갸라도스는 안 되는데. 갸라도스! 네 생각은 어때? 가라 그래 너도 약간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아저씨 제 갸라도스를 잘 부탁드릴게요. 원래대로 모습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잘 부탁드릴게요. 갸라도스 잘 가야 된다. 행복해야 해.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아저씨. 걱정 마렴 꼬마야. 이 갸라도스는 내가 꼭 원상태로 복귀시켜줄게. 그러면 조심히 가렴 꼬마야. 네 안녕히 계세요. 갸라도스 잘 지내. 행복해야 된다. 나중에 꼭 보는 거야. 갸라도스 구독. 여기는 도대체 어디지? 다 불타 있잖아. 저기는 숲속에 있는 마을인데?
다 불타고 있어. 왜 이렇게 다 페어처럼 변한 거지? 어? 어, 저기 꼬마야,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산불이 나는 바람에 우리 마을 근처 숲속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가꾸셨던 밭도 다 불타고 살던 집도 불타버렸어요. 아마 이젠 여기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인데 모든 게 불타버렸거든요. 내가 힘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와라 쉐이미! 쉐이미, 여기 말라버린 돼지를 꽃으로 가득 채워줘! 쉐이미 포켓몬은 말라버린 돼지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주거든. 정말 감사합니다. 쉐이미, 쉐이미, 쉐이미. 뭐라고 쉐이미? 쉐이미. 꼬마야, 너 아직 너희 집 근처나 이 숲이 많이 불탔지? 네. 쉐이미가 그러는데 여기에 남아서 여기 숲을 복구해주고 싶대. 정말요? 쉐이미 정말 고마워. 그 대신 하나 약속해. 쉐이미를 잘 돌봐주기로 말이야. 물론이죠. 쉐이미, 지금까지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 쉐이미 잘 지내. 쉐이미 안녕히 가세요. 구독. 어, 아휴. 와, 여기는 대체 어디야? 우와, 이런 곳은 처음 보는데. 오, 뭐야? 저쪽에 리즈몽들이 모여 있잖아.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나와라 리즈몽! 리즈몽, 저길 봐봐. 리즈몽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오. 한번 따라가 보자고? 그럴까? 리자몽들이 도대체 어딜 가는 거지? 우와! 여긴 도대체 뭐지? 오! 리자몽들이 엄청 많아! 우와! 야, 진짜 많잖아, 리자몽! 여기 진짜 리자몽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가 봐. 리즈. 우와. 어? 거기에 송이. 여긴 무슨 일이지? 아, 실례합니다. 리자몽들이 이쪽으로 막 들어가길래 와봤더니 리자몽이 엄청 많네요. 저도 리자몽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너거든요. 한번 너의 리자몽을 좀 볼 수 있을까? 아, 네. 이로치 리자몽? 네, 엄청 예쁘죠? 다른 리자몽이랑 색깔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너 괜찮아 보이는걸? 그리고 엄청 강해요. 제 포켓몬 중에서 제일 에이스라고요. 강하다고? 그렇다면 한번 내 리자몽이랑 결투를 해보는 건 어때? 좋죠!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너의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제 이름은 여맨이에요. 여맨, 좋은 이름이군. 내 이름은 몽자.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리자몽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제 리자몽도 엄청 강하다고요. 몽자씨. 그래, 여맨, 너의 리자몽을 보여줘. 자, 나와라 리자몽. 리자몽, 리자몽, 저 앞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리자몽을 짓밟아버리는 거야. 리자몽이 꽤나 거만하군. 그 성격 내가 고쳐도록 하지. 가자 리자몽. 좋았어 리자몽. 앞에 있는 리자몽은 레벨 42밖에 안 돼.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리자!
과연 너의 리자몽 이길 수 있을까? 이 저물의 녀석. 자, 자 리자몽 에어슬래시다 에어슬래시. 찬삭. 어. 좋았어. 효과가 굉장했는데. 자 마지막에 드래곤 크루로 마무리하는 거야. 경리. 아이 리자몽 네가 레벨도 한참 높은데 왜 지는 거야 리자몽. 너의 리자몽은 정말 훌륭했지만 단 하나 부족한 점이 있어. 그건 바로 야생. 이 녀석 굉장히 활기차네. 아무튼 그건 바로 야생이야. 너의 리자몽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서 여기 있는 그 어떤 리자몽도 이길 수 없을 거야. 어때? 너의 리자몽을 나에게 맡긴다면 야생성을 끌어내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어때? 나에게 리자몽을 맡겨보는 건? 이럴 수가. 내 리자몽이 이렇게나 약했다고. 그래 지금도 봐. 네 리자몽은 패배하니까 이렇게 아기처럼 응애응애거리고 있잖아. 이게 다 야생성이 없어서 그래. 에이 리자몽 그럼 우리 여기서 헤어지는 건가? 엄마! 정말 정들었었는데. 에이, 리자몽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인 것 같아. 잘 지내고 이제 너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따가워! 여기서 잘 살아. 으이씨. 구독.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가 더 강해지려면 여기에 남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살려줘. 그리고 우리가 떨어진 사이 나도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 너한테 어울리는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말이야. 잘 지내. 리자몽!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